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결입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돌아온 월간 루틴 시즌2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리신 분들 소리 질러! 예!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어요. 먼저 묵혀두었던 이불 빨래부터 했는데요. 저희 동네에 빨래방이 생겨서 이렇게 빨랫감이 많을 때면 자주 애용하곤 합니다. 동그란 세탁기 속에 빨래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괜히 제가 더 깨끗해지는 기분이랄까? 이렇게 한참 동안 돌아가는 모습을 멍 때리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살균 건조기까지 돌려줍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침대 위치도 바꿔주고 침대포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편백수를 이불 곳곳에 뿌려주면 끝! 고소한 이불에 상쾌하면서도 은은한 편백향이 더해지면 눕자마자 바로 기절 각입니다. 칫솔도 새 것으로 교체했고요. 이건 약간 저희 집의 전통 같은 건데 1월마다 구충제를 하나씩 먹어요. 몸에 있는 회충들을 모두 제거하는 느낌이랄까요? 6개월마다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해 맞이 모욕 체계가 있겠습니다. 먼저 클렌징 밀크로 부드럽게 1차 세안을 한 뒤에 클레이 마스크를 바르고 샤워를 할 거예요. 오랜만에 스테디 클레이 마스크를 꺼냈는데요. 이 제품은 강한 조임이 아닌 부드러운 조임이 느껴져서 피부가 예민한 날 사용해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피부가 얇은 눈가 주변은 피해서 고르게 도포해 펴발라주시고요. 샤워를 다 하고 난 마지막에 얼굴을 미온수로 헹궈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건으로 머리를 고정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 장비빨입니다. 극세사 원단으로 된 헤어 수건이 시중에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길쭉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수건 속에 머리카락을 넣고 돌돌돌 말아서 뒤에 있는 단추에 고리를 걸어주면 끝입니다. 엄청 쉽죠? 물기도 빨리 마르고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머리숱이 많고 긴 머리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히터 빵빵한 실내에서도 살아남는 물광 윤광 피부 스킨케어 꿀조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겨울만 되면 꺼내는 이 아이. 보습감 충만한 크림 스킨으로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해줍니다. 보습력이 워낙 좋아서 두 번 정도만 레이어링 해줘도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가요. 이렇게 버블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면 손으로 바를 때 흐르지 않아서 엄청 편합니다. 찹찹찹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개똥쑥 하길래 저도 한번 써보고 있는데요. 요거 가벼우면서 촉촉한 게 괜찮더라고요. 건조함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양볼과 눈가 부위를 집중적으로 도포해줍니다. 여기서 저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소중한 이 뷰티 디바이스로 제품을 흡수시켜줄 거예요. 갈바닉 뷰티 디바이스고요. 그 중에서 미니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사용법이 쉬워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 버튼이 따로 없어서 그냥 바로 손에 쥐어서 피부에 접촉하면 기기가 작동돼요. 그리고 헤드 부분이 사선으로 된 형태라 눈가와 팔자주름, 특히 코 주변처럼 좁고 굴곡진 부위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 방패막을 쳐줄 거예요. 바로 물광, 윤광 스킨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짜잔! 이런 스틱 타입의 밤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맥스 클리닉의 시카 큐어 스틱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구입 시에 참고해주세요. 아무래도 많이 바르면 좀 무겁고 끈적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량 잘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면은 24시간 히터와 칼바람에도 살아남는 방패막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촉촉 탱탱한 물광윤광 스킨케어 완성입니다. 새롭게 찾아온 월간 루틴 시즌 2 1월 편 어떠셨나요? 월간 루틴 2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